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조영숙입니다. 오늘 46번 이미 되었던 임플란트 싱숭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는 27세의 남자 환자가 되겠습니다. 46번이 불편하다고 내원을 하였습니다. 자, 임상 사진을 보게 되면은 46번 크라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전에 신경 치료하고 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를 보게 되면은 엔도노틱 트리트먼트를 하고 크라운이 수복된 상태인데 주변에 에피칼 리전이 있습니다. 페리에피칼 뷰를 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주변에 병수가 남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뭐 리엔도를 하고 하기는 그렇고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즉시로 할 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병수가 크긴 하지만은 그 아래쪽에 충분한 뼈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긴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어느 정도 고정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즉시로 발치를 하면서 즉시로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습니다. CT를 보게 되면은 46번의 근심과 원심, 측은단, 하방에 페리에피칼 리전이 다 관찰되고 있습니다. 맨디블러 캐널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 사운드한 보온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치는 포셉을 이용해서 해내었고 다행히 뭐 한 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드릴링을 시행을 했습니다. 센터에 드릴링 시행하고 임플란트는 4.8에 11.5mm 긴 임플란트를 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비디오에서 나오겠지만은 처음에 깊이 조절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조금 드릴링 애를 먹었는데 그거는 비디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 방향 좋아 보이고 깊이도 충분해서 수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힐링 어바트먼트는 605를 달았는데 조금 깊게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607을 달 수도 있습니다. 고정력은 7178로 양호하게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정내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치관부가 있기 때문에 포셉을 이용한 발치를 먼저 시도를 해 봤습니다. 페리에피칼 리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잘 분지된 하악 육근이어서 쉽게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빠지고 탈락하고 다시 포셉을 잡아서 럭시에이션을 시켰습니다. 포셉을 잡고 이렇게 발치를 할 때 환자의 턱을 항상 보호를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힘을 다 써야 합니다. 버클링괄도 흔들고 로테이션 시켜보기도 하고 비틀어 보기도 하고 모든 종류의 힘을 다 써서 충분히 페리오돈탈 스페이스를 넓혀주고 결국은 발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너무 용이치 않으면은 아예 치아를 분할을 시켜서 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냥 포셉으로 나오기를 바라죠. 그렇게 되면 가장 쉬우니까 지금 정도에서 계속 룩세이션이 되면은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발치가 되었고 페리에피칼 리전이 있었기 때문에 측은단 병소는 깨끗하게 큐레스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거를 해내고 자 지금 나오고 있죠. 측은단 낭종이 있었는데 제거가 되었습니다. 센터에 미끄러지지 않게 드릴을 위치를 시키고 오스티오토미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발치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악 대구치 같으면은 셉탈본이 좁아서 드릴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자, 지금은 그리고 조금 임플란트를 깊게 심어야 되는데, 인접 치아에 드릴의 장애가 되어서 길게 드릴을 만들었습니다.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드릴을 길게 하고, 방향을 확인하면서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발치 후 즉시를 할 때 고정을 잘 얻고 일회법으로 맞출 수 있다면 쉽겠죠. 자, 점차적으로 드릴의 직경을 넓혀서
마지막 직경까지 갔습니다. 대구치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 4.5mm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물론 근래에는 커넥션을 바꾸어서 조금 더 강도를 높인 임플란트 시스템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직경이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4.5든 5.0이든 다 가능합니다. 내가 된 제품을 쓰게 되었는데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커넥션을 가진, 그 커넥션은 좀 독특한 커넥션인데 4.8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4.1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냥 뭐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4.8mm 직경에 임플란트를 심었고, 길이는 근래에는 하악 구치부 같으면 긴 걸 심지 않지만은 이 경우는 부득이하게 하단에서 고정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긴 임플란트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4.8에 11.5mm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할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과 연조직이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되는데, 수평적으로도 한 3mm 가까이 흡수가 되지만 특히 이제 수직적으로 1mm 조금 넘는 본 흡수가, 조직의 흡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조금 깊게 심어두는 것이 나중에 보철물을 만들 때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치은연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보통 발치 후 즉시를 할 때에는 5mm 이상 더 깊게 심립하는 것, 거의 한 6mm를 가장 선호하는데, 그렇게 깊게 심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깊이만큼 들어가지 못하고 스핀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드릴을 해서 하단에 깊게 넣고 고정을 넣고자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일단 잠시 빼어두고 다시 드릴링을 시행을 했습니다. 센터링을 잘 시키고요. 완전히 세탈본의 한 가운데는 아니고 근심치근과 세탈본 그 사이에 보통 심겨지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은 나중에 스크류 홀이 크라운의 센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드릴링을 깊게 했고요. 잠시 빼어두었던 그 임플란트를 도로 다시 식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단부에 임플란트가 걸리면서 필요한 고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고정력도 잘 나왔기 때문에 1회법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힐링 어바웃먼트 605 체결하고 마쳤습니다. 충분한 깊이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고,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양호합니다. 그 센터링도 잘 된 편이고요. 전체 깊이도 무난하게 잘 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수술을 하고 6일째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직 연조직이 완전히 이렇게 실링은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넓은 발치와가 슈링키지가 되면서 갭은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연조직의 실링도 잘 이루어져 있고 아이스크 밸류도 757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체 깊이가 보면은 한 6mm 정도 깊이로 임플란트 식립된 것 같은데, 그 상태로 그냥 힐링이 되면은 나중에 인상 뜰 때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힐링 어바트먼트를 607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뭐 양호하게 나중에 원하는 형태로 힐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환자는 고정이 좋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보철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 병원의 이제 스케줄상 환자가 인상을 뜨게 된 것은 한 3개월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때 측정한 아이스크 밸류가 8080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왔고, 주변의 연조직도 매우 양호하게 힐링이 잘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보철 과정은 김세훈 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을 이용해서 인상 체득을 하고 커스텀 어바트먼트에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최종적으로 보철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크라운을 딜리버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도 심미적으로 잘 나왔고, 비록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면서
본그라프트라든가 그런 걸 하지 않았지만은 주변의 연조직도 나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잘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소견이 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탈 본이 아직 좀 밀도가 낮아 보이지만은 조금 깊게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마지널 본이 단단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젊은 남자 환자였는데 뭐 그 뒤에 뭐 생활에 바쁜지 리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현재 마지막에 찍은 사진은 수술을 하고 보철물을 장착하고 한 달 정도 후에 찍은 사진인데 매우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6번 이미디어트 식립증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